네. 이제 아까 양배추는 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중간 성질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모든 음식이나 약에는 성질이 있고요. 체질도 보면 열이 많으냐 냉하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간인 사람도 많아요. 중간인 분은 양쪽 어디나 조금씩 적당히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라면 일단 좀 차가운 성질 가진 것을 먹는 것이 중화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차가운 거 골라봐드리겠습니다. 자, 블루베리 같은 거. 그리고 블루베리. 포도. 이것도 포도. 다 차가운 겁니다. 차가운 그리고 거. 아까 많이 했던 배도 차가운 겁니다. 그리고 미나리도 차가운 거니까 좋고요. 그리고 브로콜리도 열이 많은 분들에게 좋습니다. 네. 반면에 몸이 차가운 체질이라면 따뜻한 성질 가진 것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따뜻한 마늘이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양파라든가 그리고 부추라든가 또는 호박이라든가 또는 여성분들 좋아하는 석류도 따뜻한 성질이라서 몸이 냉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걸 바꾸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많은 사람 열이 또 올라서 문제 생기고 몸이 차가운 사람은 찬 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고 몸이 더 추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 놓을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